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영종국제도시 공항물류단지에 착공한 DB쉔커 글로벌 배송센터가 1년 5개월여 만에 준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수도권 대표 해양명소인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갈등에 늪이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할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약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추홀구 숭의역까지 이어지는 제2공항철도를 또다시 추진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대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언급한 건 지난 2021년 공원 입구 인근에 연면적 42만 2,751제곱미터, 구축 높이 규모 물류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라고 보도했는데요. 시는 2028년까지 총 5,921억 원을 들여 인근 송도 람사르 습지를 포함한 소래습지 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반발이라고 전했습니다. 논현동 33번지 개발추진위원회 이기명 회장은 온갖 불법 폐기물로 방치된 땅을 토지주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성토 작업을 해서 매립한 지 40년 만에 겨우 땅을 활용하게 됐는데 이곳을 국가도시공원화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는 26일 제2공항철도를 재기획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서울역 등에서 환승을 거쳐 이동해야 하는 기존 공항철도와 달리 제2공항철도는 인천발 KTX와 연결돼 환승 없이 타 도시로 오갈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제2공항철도 계획에 제물포 르네상스와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추진 중인 사업들과 연계해 제2공항철도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며 시는 올해 상반기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